잘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마흔 분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조금씩 한 분 한 분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키즈 발관리 기획 세트 또 오늘도 함께 합니다. 저는 발관리 기획 세트, 아키즈의 발관리 기획 세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 전문가, 김자한입니다. 좀 조명 때문인가요? 좀 뽀샤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잠시만요. 좀 들이 좀 댈게요. 좀 닦았는데 왜 뿌연 느낌이지?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되게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하고 나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효리 잘 있습니다. 자, 효리가 좀 변신했어요. 짠! 짠! 효리 조금 미용했는데 티 나나요? 영상에서 좀 티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지사항 좀 달아놔야 돼, 공지. 오늘도 그 방송 중에 3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용. 네. 이게 공지사항이 방송을 키면 보이더라고요. 공지사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 효리 미용했습니다. 네, 원래 샵에 가서 미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왜? 응? 미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샵이 요즘에 주말마다 다 예약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맛있는 냄새나? 언니한테? 응? 맛있는 냄새나? 킁킁킁킁. 그래서 제가 마침, 아키즈 풋마스터 이거 클리퍼가 너무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제가 원래 발바닥 미용, 위생 미용은 안녕하세요! 달차두아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이 조금 늦게 뜨나봐요. 우리 효리 효리 예뻐요? 이거 제가 잘랐어요. 저 셀프 미용.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제가 요거 보면 여기 몸 전체 가위로 다 다듬었고요. 그리고 가위로 다듬고 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요거 몸 전체 클리퍼가 있어요. 아키즈 제품은 아니고 이게 타사 제품이거든요. 요거 홈쇼핑에서 보고 샀는데 요거는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게 날이 좀 잘 안 들어가지고 효리 예뻐요? 감사합니다. 달찬이만님 효리 좀 미용하니까 예뻐요? 약간 삽살개 같은 느낌 벗었죠? 삽살개 같이 이렇게 털복숭이일 때도 전 되게 귀여웠는데 또 자르니까 좀 공주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효리만 변신 공주님 같으면 좀 제가 좀 비루해 보일까봐 제가 오늘 리본도 달고 효리처럼 신경 썼습니다. 원래 효리랑 같이 세트 리본인데 효리 거 잃어버렸어요. 이사하면서 약간 정리하다가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막 몸 털어버리면 고무줄 아니면 다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본을 잃어버려서 아무튼 요거 전체 클리퍼가 있는데 요게 교체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용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저의 사랑 이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로 살짝 이렇게 보조 요 클리퍼 있잖아요. 1.2부터 요게 털이 길면 확실히 조금 잘 안 밀리긴 하는데 아무튼 가위 자국 난 거 이런 거 좀 이 클리퍼로 좀 부족하지만 크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다듬어 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포트 미용? 스포팅 미용?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싶어서 보시면 여기 몸 전체 여기 사실은 여기 조금 엉성하죠? 그리고 발 약간 판타롱 느낌으로 여기 발은 판타롱 느낌으로 얼굴 미용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발바닥은 남겼어요. 방송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지금 방송마다 이 아키즈 풋마스터가 워낙 깨끗하게 잘 미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한번 미용을 하면 네. 근데 그냥 그나마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패드 사이에
여기 조금 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안 밀고 놔뒀어요. 네, 오늘 보여드리려고. 알짜듀아님, 왜, 94분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살짝 여기 보이시죠? 여기 흰 부분.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요, 뭐가. 네, 털 밀려고 이렇게 요 부위 있죠? 요거. 요것도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오늘 이따가 방송 보여드리려고. 잘 보이시나요? 여기 발바닥 패드? 조금 더 가까이 가 해볼까요? 유리야, 도와줘. 이렇게 올라왔는데 초점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이거를, 카메라를요, 이제 글자가 그 좌우전으로, 원래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제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좀잘 어려워요.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초점을 맞추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함께하는 제품, 네. 벌써 100분, 100번째 입장하신 분 누구세요?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100번째 입장하신 분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관리 기획전, 아키즈에서 나온 발관리 기획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효리 인사드려요. 효리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털복실, 복실복실. 여기 사진, 메인 사진에 걸려있는 강아지가 바로 제 효리예요. 근데 효리가 어제 미용 제가 급하게 했습니다. 네, 좀 깔끔하게 이제 날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진짜 봄 날씨. 네, 저 이러고 그냥 나갔다 왔어요. 아까 산책 때는 모르고, 휴리 아침 산책 때, 그때 모르고 패딩 입고 나갔다가, 쪄죽는 줄 알았어요. 휴리도 일부러 털 밀고 추울까봐 조끼 입혀서 데리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둘다 더워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가자. 휴리 똥하고 쉬만 얼른 싸고 들어왔어요. 지금 쉬 싸자, 똥 싸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효리가 다 알아들어요. 산책 나가는 줄. 그래서 지금 뭐쉬 싸러 가자, 똥 싸러 가자 이 말에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네. 효리야, 인사드려. 미용했어용. 여기 흰털 잘 보이죠? 효리, 이렇게. 효리 흰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모양이 신기하죠? 귀여워요. 우리 효리 예쁘죠? 되게 예쁘게 생긴 미모 있는 강아지예요. 미모의 강아지. 네, 그래서 우리 효리가 어제도 미용에 잘 썼던, 심지어 전체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요 아키즈 풋마스터 클리퍼와 늘 보여드리는, 그리고 늘 보여드리는, 어딨니? 여기다 놨구나. 여기 프로그라인더 요거. 이쁜가 굴삭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효리예요. 이름이 효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just one 10 minute 10분 만에 여러분을 사로잡을 이효리가 아니라 김효리입니다. 김가입니다. 네, 저희 김가의 그 가족이 됐기 때문에 김효리입니다. 김효리. 네. 린다 김이에요. 린다 김. 강아지 시추 키우세요? 저 옛날에 시추 닮았단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좀 기분 나빴어요. 시추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왠지 제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그 시추 닮았다는 말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볼살이 너무 그 스트레스였거든요. 저의 콤플렉스. 여기 눈도 커가지고 막 시추 보면 막 이렇게 눈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눈이 커가지고 뭐 왕눈이, 개구리 이런 말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눈큰 거에 민감해요. 그런 별명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다는데, 제가 우리 효리 닮아서 예뻐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보여드릴 제품, 바로 요거. 아키즈 바의 세정제. 산책 많이 나가는 강아지들은 요거 진짜 유용템이에요. 네. 제가, 그리고 효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키즈에서 나온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그 원래는 되게 작은 가위를 썼었어요 효리 새끼 때. 근데 그거는 발톱 잘라줄 때마다 발톱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너무 많이 깊게 자르지 않게 이렇게 마개가 돼 있는 아키즈 발톱깎이도 있길래 제가 하나 구매해봤어요. 이건 제돈내돈내 산. 네, 효리가 검은 발톱이라서 사실은 발톱 자르는 게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한번피본 적도 있고, 그래서 원래 발톱 만지는 거에 되게 지극히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키즈 발 관리 세트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요거 구매하시잖아요. 이렇게 발관리 기획 세트가 사실은 요게 정가로만 따지면 18만 원이거든요. 네, 라방 중에 구매하시면 오늘 당연히 무료 배송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토어찜. 구매하시기 꼭 결제하시기 전에 스토어찜 그리고 소식받기로 2,000원 할인 받으시고 요 포토리뷰 남겨주셔서 3,000원, 총 3,000원의 할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적인 할인까지 여기 발관리 기획 전 세트로 구매하시면 99,000원에 이 18만 거의 반값에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99,000원 원래 18만 원 정도 되는 정가 가격이에요. 감사합니다. SY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잉. 저희 효리 예쁘죠? 제가 세트 상품이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세트 상품 지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리가 쓰고 있는 상품이라서 거의 패키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아 여기 있다. 거의 보시면 이거 너무 안 보이나요? 가까이 보여 드릴까요? 제가 아이고 너무 잠시만요. 이건 라이브거든요. 라방이에요. 생방송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요거 집에서 방 여기 저희 집이거든요. 제 방이에요. 그래서 방송한다고 아무래도 깔끔한 하얀 화면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색깔 있는 벽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친히 하얀 벽지로 도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 붙여놔가지고 지금 찢어질 뻔했어요. 욕먹을 뻔했어요. 네. 좀 뒤에다가 다음에 좀 데코를 해봐야 될까 봐요. 아키즈 뭐 풍선을 달던지 좀 예쁘게 스튜디오처럼 꾸미고 싶어서 좀 이거를 붙여놨는데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발관리 기획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기 반대죠? 그라인더, 프로 그라인더입니다. 다 애견 미용 샵에서 프로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제품들이고요. 요거 그리고 발 세정제 그리고 여기 풋 마스터 클리퍼라고 해가지고 요거 아이고 뭐가 붙었죠? 네. 발바닥이나 항문 민감한 부위 되게 소극적인 이렇게 작은 부위, 섬세한 부위 하실 때 요게 진짜 좋아요. 저 어제 전체 미용할 때도 심지어 제가 셀프 미용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효리가 말티푸거든요. 그래서 곱슬거리는 이런 털과 모질이 그리고 말티즈는 약간 이렇게 좀 생이잖아요. 생머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하죠? 직모라고 해야 되나? 그런 털이라서 약간 가위로 자른 그 가위 자국이 다 나더라고요. 그럴 때좀 클리퍼가 필요한데 기존에 제가 구매했던 요 전체 클리퍼는 너무 날 절삭률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요 아키즈 클리퍼로 미용했거든요. 근데 괜찮죠? 아, 세트 상품 링크가 안 보여요? 잠시만요.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오. 해 드릴게요. 왜안 걸어졌지? 이게 제가 많이 걸어놓다. 됐어요. 지금 방금 있잖아요. 확인해봤거든요. 러브님, 세트 상품 링크 제가 다시 걸어놨어요. 추가해놨어요. 왜 이걸 안 걸어놨지? 여러 개다 보니까 좀뭐 이렇게 실수 중에 누락이 됐었나 봐요. 죄송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까지 도움이 되겠죠? 우리 효리가 제가 립스틱만 바르면 화장만 하면 이렇게 핥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니? 네, 그렇습니다. 효리, 일단 기분 좋게 간식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뱉었어요.
왜 뱉어? 이거 맛없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조금만 줄까? 네, 먹습니다. 잘라줘야 먹는 우리 강아지. 자, 오늘 행사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라인더, 이거 요거 프로그라인더, 그 다음에 발세정제, 요거 풋마스터 클리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요, 강아지, 보통 우리 강아지 방송 많이 보면 강영욱 님이, 네. 아,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말씀 바로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더 나은 방송, 그리고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자주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좀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방송을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요건 쇼핑 라이브긴 하지만 마치 그냥 저와 효리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 같은 방송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좋은 댕댕이를 키우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좀뭐 환경이나 이런 거 스튜디오 환경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방금 뭐 구매 쇼핑 구매에 도움이 되는 뭐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응원액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트, 오른쪽 보시면 하트 그려져 있어요. 이걸로 댓글로 좀 나서기 부끄러우신 분들 하트라도 많이 눌러주셔서 저한테 좀막 응원의 좀 그런 응원의 하트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효리야, 목 마르니? 감사합니다. 하트! 역시. 여러분, 진짜 매번 방송마다 만나는 분도 생기고요. 좀 친해지고, 친해졌을까? 친해지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하트 감사해요. 효리야, 인사, 인사. 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리,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하트 주세요. 효리야. 그래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산책을 하루에 몇번 나갔다 오다 보면 강아지 발 씻기기가 조금 귀찮습니다. 그쵸?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지 않으면 이제 강아지 발바닥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사이 발바닥 패드에도. 그러다 보니까 습한 환경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매번 물로 씻기고 드라이기로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키즈 발 세정제를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거는 물 없이 닦을 수 있는 아키즈 발 세정제거든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좀 찜찜하지 않나? 세제가 우리 강아지 예민한 발 피부에 남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 발 세정제, 물 없이 쓰는 발 세정제를 구매를 할까 말까 장바구니 한 5개 정도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구매를 하지 못했던 거는 이 성분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정제를 찾기가 힘들었고, 또두 번째는 어쨌든 물 없는 이 세정제를 해도 보통은 펌프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손에 짜가지고 강아지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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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씻다 보면 이렇게 지금 효리처럼 핥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먹게 되면 안심하기가 어렵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아키즈 발 세정제는요, 거의 모든 전 성분이 그러니까 전 성분은 다 EWG 그린 등급이 아니라 EWG 성분을 받았고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를 그린 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그런 유기농 오가닉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성분들로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 디자인 보시면 성분에 어떤 게 들었는지 보기 쉽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빛 때문에 제가 가려드릴게요. 여기 디자인 보시면 우리 강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효리 친구 셀리를 닮았네요. 웰시. 네, 근데 옆에 보시면 여기 알로에 보이시죠? 요 알로에베라, 그리고 주요 성분들이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겠구나. 요거는 캐모마일.
그리고 제 손가락으로 가린 요 피톤치드 성분들이 유기농 성분들이 다 발세정제에 필요한 모든 작용들을 도와준다고 해요. 요 알로에베라는 보습과 진정, 그리고 발바닥이 거칠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발바닥이 촉촉해질 수 있게 이 알로에와 그다음에 캐모마일 성분이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피톤치드는 소염과 항균 효과로 이 세균이나 뭐 밖에서 묻으면 밖에서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씻을 때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안심시켜 줄수 있는 이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먼저 보여드리면 다른 제품과 특이점은요. 펌프식인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나. 하지만 이 펌프도 이렇게 감이 잘 눌러지는 게 있고 뻑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절한 만큼 잘 나와요. 저같이 좀 손님이 약한 사람들도 살짝 눌러주면 조금씩 나오고요. 많이 한 번에 눌러주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흐르죠. 흐를 정도로. 그리고 거품이요. 거품 느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되게 계란 흰자를 곱게 휘핑해 놓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 거품이 되게 조밀할수록 잘 닦아준다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바르는 폼클렌징도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나야 깨끗하게 닦인다고 하는데 얘는요, 따로 문질을 물 전혀 손댈 필요 없이 거품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물 없이도 씻어야 할 부위를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내 손에 안 묻히게, 아이고, 방금 닦으면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실리콘 솔이 붙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탈착이 가능해서 이제 따로 요것만 빼서 씻을 수도 있고요.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솔 보여드릴게요. 솔 보시면 약간 중국 당면 느낌?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지. 중국 당면 느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손 떨려. 자, 이게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초점이 맞을까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솔이 촘촘하게 있고 되게 적당한 탄력이 있어요. 적당한. 너무 뻣뻣해서 강아지 발바닥에 자극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 부드러워서 세정력에 좀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염려도 없이 딱 좋은 탄력성과 그다음에 촘촘한 그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신발장에다 요거 하나 두시면 딱 나와서 목줄 풀고요. 휠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관에서. 그러면 요거 펌핑 짜서 바로 이렇게. 여기 발바닥 패드 원래 틈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도 이 실리콘 솔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닦을 수가 있어요. 사람 손으로 닦아주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네. 그래가지고 닦고 나면요. 저는 이제 찜찜해서 두번 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더러운 성분들이 묻어나요. 네. 물로만 씻기면 가끔 이렇게 제가 몇 번, 아, 난다 씻겼다 하고 이렇게 물을 쫙 짜면 떼꾸정 물이 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씻겨야 돼요. 근데 얘로 한번 이렇게 씻기시고 그냥 닦아내면 이렇게 더러움이 묻어요. 그래서 저는 더러움이 안 묻을 때까지 이렇게 씻고 한번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닦을 때 먹기도 하잖아요. 핥기도 하잖아요. 근데 먹어도 될 만큼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유기농 성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기 때문에 제가 아, 이 발세정제를 써도 우리 강아지 발바닥 피부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러면서 너무 편한. 진짜 그 요즘에 해마다, 한 해마다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샀다. 나의 생활을 이렇게 끌어올려줬던 잘산 물건, 뭐 이런 거, 이템, 이런 거 시리즈 올리시더라고요, 리스트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네, 하루에도 산책을 자주 하는 우리 효리 같은, 그리고 자주 하는 게 맞잖아요, 강아지들은. 근데 그런 집안에 정말 나의 이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 진짜 강추해요. 네, 제 주변에도 구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사가지고 선물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다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효리 왜 이렇게 오늘 뽀뽀해? 응? 근데 방송 때만 이렇게 뽀뽀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송을 알아요, 얘가. 아, 여러분들 벌써 200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효리야, 여기 얼굴 보여드려. 안녕하세요. 저희 효리입니다. 지금 방금 물 없이 쓸수 있는 유기농 세제로만 만들어진 그발 세정제 함께하고 있고요. 요거 강아지가 조금 이렇게 핥아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효리 진짜 애교 많아요. 네. 아, 효리 귀엽죠? 그래가지고 우리 효리 같은 새끼 얻고 싶어서 사실은 첫 생리하고 바로 중성화 안 시켰는데, 이게 생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유선 종양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 끝에 중성화했어요. 그냥 다음에 저랑 지내면 애교 많아지겠지 뭐. 모든 강아지들이. 저도 막 맨날 효리 물고 빨고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효리는 진짜 누가 주워가면 그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막 길거리 가가지고 좀만 이렇게 이리 와봐 이런 반응이 있으면 막 가가지고 다리 벌릴 준비부터 해요. 막 그런 만큼 애교가 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키즈 발 세정제 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유통기한은요, 제가 12월 달에 이 제품을 처음 받았어요. 처음. 근데 처음 12월 달에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2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참 넉넉해요. 왜냐면 제 생각에 유기농 성분이 다 들어있지만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이거 한 번도 저는 사실 안 열어봤는데 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공기가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산책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얼만큼 썼지? 요거 한 달이면 다 쓰세요. 하루에 산책 한 번씩, 세 번씩 나가는 분들은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면 쓰는 양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냥 한번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발 닦으면 충분히 거품이 너무 잘 나니까 한번 펌핑만으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꾹 누르는 거 말고요. 반절 정도 누른 그 양으로 요거 한발다 씻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품이 워낙 잘 나니까. 아, 달짜디와님, 혹시 제 지인이세요? 아닌데.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따로 지인들한테 알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홍보했는데, 그 강아지 키우는 지인들이 곁에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매번 이제 몇번 부탁을 했다가 이제 매번 와가지고 응원의 글을 달아달라고 시켰더니 저도 민망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예, 요즘에는 좀 많이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달짜리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그 아키즈 저희 담당자분께서 항상 이제 구매하신 분 선물도 드려야 되고 방송이 잘 됐나 보시느라고 모니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칭찬이 있으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네, 직원분들한테도 내가 이 쇼호스트 김장은 잘 썼다, 효리랑 출연하기 잘했다 이런 보람이 느껴지시겠죠? 네, 이런 응원의 글, 네, 인심 쓰지 뭐 이렇게 인심 너무 각박하게 쓰지 말고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효리랑 춤춰드릴게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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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미안 효리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치? 응? 우리 이쁜이? 얼굴 사랑해. 얼굴 사랑해. 그 전에는 제가 강아지를 어렸을 때 함께했던 강아지는 남자아이였어요. 수컷 강아지 두 마리였거든요. 근데 우리 효리는 암컷을 키운 건 효리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여자의 남자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효리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게 진짜 강아지도 신기하게 그 남자의 성격하고 여자의 성격이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우리 효리가 그걸 느끼게 해줘요. 항상 되게 애기같이 되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아이고 이뻐해질 수밖에 없어요. 표정 보세요, 표정. 애틋한 표정 보세요. 언니 바라기. 응? 우리 언니랑 평생 건강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응? 언니가 효리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자, 그러면 우리 효리 발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또 다른 제품. 요거 프로그라인더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라인더는요, 애완견 미용하시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러블리해? 애정 표현이 많아. 응? 요거는 진짜 애견 미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샵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아키즈 스마트 스톤 밤. 오늘 발음 꼬이냐? 물좀 먹을게요. 제가 링크는 안 걸어놨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홈에서 쓸수 있는 홈 전용 프로 그라인더 말고 그냥 그라인더도 있어요. 4만 원대로 제가 봤는데 굳이 만원 차인데요. 품질이 전문 선생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품질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만원 차이라면 우리 강아지가 평생 쓸 거. 그리고 얘가 품질이 이거 하나 사면 진짜 평생 쓰겠구나. 그러니까 그만원 차이 아끼지 마시고 요걸로 가져가세요. 일단 디자인 여기 빨간 뚜껑으로 프로 글자가 눈에 띄게 돼 있고요. 자. 프로 그라인더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빨간 뚜껑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코팅은 돼 있고요. 여기 사이드로 빗살 무늬로 한번더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제가 손이 좀 손가락은 안 짧은데 좀 손바닥이 좁거든요. 네, 이런 작은 손이 집어도 원래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이거를 다루시잖아요. 그리고 강아지 하루 종일 쓰시겠죠. 여러 강아지를 미용을 하실 테니까. 근데 요거는 한번 충전하면 8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영업 딱 시작해서 영업 딱띵 끝날 때까지 요게 추가 충전할 필요 없이 계속 쓰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그 프로와 아닌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완충하면 8시간을 쭉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미끄러지지 않아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다 방지 처리가 전체적으로 돼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보호캡이 씌워져 있어요. 보호캡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 작은 홈으로 발톱을 갈때 쓰고요. 요거는 조금 요게 작으면 요걸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관절 뚫린 부위. 저는 가끔 손톱이 잘 부러지는 편인데, 요걸로 제가 써요.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저는 사용할 때 주의하는 점이 저희 강아지가 요거 맨 처음에 적응이 되기 전에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발톱 만지는 것 자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피를 봐서 샵 같은 데 가서 저도 한번 실수를 했고, 그래서 완전 막 발악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입을 갖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 효리야. 바로 갖다 대서. 공지 없이 갖다 댔죠? 이렇게 하다 보면 효리가 오랜 시간 하면 싫어서 이렇게 입이 따라와요. 그럴 때 아이가 여기 홈이 크다 보니까 여기 이가 닿으면 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시고 엄지손으로 살포시 얹어주시고 발톱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뚜껑 이 보호캡을 열 수가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위로 화면 톡 나와요. 이 연마석이 나오는데 연마석이 진짜 보이시죠? 잘 닳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교체가 가능해요. 요 연마석만. 요게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여기 링크 구매 링크에다가 걸어놨나요? 걸어놓으려고 항상 생각은 하는데 혹시 빠뜨려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견샵에서 쓰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많은 강아지를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연마석에 빨리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쓰시다가 이걸로 연마석만 갈아서 진짜 오래 쓰실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눌러서 닫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기 전까지는 이 보호캡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 충전은 그 요즘 5핀 말고 10핀 말고요. 그 전에 충전하던 그 USB 있죠. 그걸로도 가능하시고, 처음에 배송을 받으면 요 전용 충전기는 따로 와요. 케이블만. 충전기는 그냥 USB에 꽂아서 하는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이 너무 간편해서 좋은 것 같고요. 건전지로 안 쓰다 보니까 건전지를 자주 교체해줘야 되는 불편함도 없어요. 그 점이 진짜 괜찮죠? 역시 프로. 역시 프로용. 그래서 방금 하는 거, 효리 하는 거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네, 달짜니아님 폴리, 네, 우리 효리 덕분에 달짜니아님이 보시는구나. 효리야, 너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언니보다. 제품보다 우리 효리. 우리 효리는 여기 나 앉혀놔야겠다. 효리 봐봐. 효리 여기 보세요. 응? 여기 보세요. 우리 효리가 귀엽죠? 이쁜이에요. 이쁜이에요. 얼굴 한번더 보세요, 효리. 효리 한번 얼굴 더 보세요. 이쁜 효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쁜 효리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검은 발톱이라서 효리는 발톱 자르는 게좀 힘들어요. 혈관이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로 사용하시거나 그라인더로만 밀어주다가 이게 자주 부지런히 안 하면 조금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검은 발톱, 효리처럼 검은 발톱을 가진 강아지들 이거 꼭 들으세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발톱 자르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네, 잠깐만, 효리야. 자, 간식으로 꼬시고요. 잠깐만요. 간식으로 꼬실게요. 자, 효리야, 간식 줄 테니까 우리 발톱 한 번만 자르자,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발톱 자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니까 그라인더가 너무 유용해요. 네. 자, 이렇게 먹이고, 한 번만 자를게요.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짧게, 엄청 짧게 잘라야 돼요. 엄청 짧게. 효리 한 번만. 자, 이거는 자르지 않았는데, 얘가, 네. 이 정도로 엄살을 부리는 애라서 발톱 깎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효리 아직 안 잘랐어. 아직 안 잘랐거든? 자. 아니, 한 번만 자를게. 자, 언니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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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언니 한 번만 자를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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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것도 안전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함부로 안 벌어져요. 그래서 다칠 염려가 없는데 이게 약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혈관이 진짜 안 보여요, 효리는. 그렇다고 그라인더만 사주기는 너무 안 잘려요. 다 됐다. 방금 잘랐어요.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퐁퐁 칭찬해주고. 근데 자르고 나면, 그러니까 흰 발톱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발톱 깎기를 잘 쓰는 아이들도 어찌됐든 여기 끝이 되게 까끌까끌해요. 거칠죠? 그리고 효리는 많이 자를 수도 없어요. 혈관이 안 보이니까 피가 날까봐. 그럴 때, 조금, 이 발톱 깎기로 조금만 잘라주고, 요 그라인더 있죠? 요 그라인더 적응시켜주고요. 적응시켜주시고. 잠깐만요. 연마석을 아까 제가 깊게 안 눌렀네요. 자. 아까 잘라준 까칠까칠한 그 부위. 거기를, 옳지. 이렇게. 짧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발톱 끝이 까칠까칠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요. 둥글둥글하게 되거든요. 옳지. 혈이 묶은 거 예뻐요? 아, 프로님! 아, 로또님! 되게 처음 뵙는데, 감사합니다. 달짜리와님, 감사해요. 자, 이렇게 간식. 옳지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효리야, 너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효리 얼굴 보여줘. 효리 발톱 깎았죠요. 효리 발톱 깎았죠요.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끝이 깍,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조금 거친 부분이 더 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발톱 깎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라인더를 효리가 거부감이 덜하거든요. 확실히 써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에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자, 간식.
여기서 먹어, 여기서. 자, 여기서 먹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발톱이 까만 그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진짜 요거 이렇게 안전장금 장치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발톱이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막음판도 있는 아키즈 발톱깎이로 진짜 만약에 원래 잘라야 할 길이가 한 요 정도라면 저는 그 반절만큼 자르고 이거 프로 그라인더로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갈아주면 이제 혈관이 안 배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효리 눈이 이쁘죠? 네, 눈이 똘망똘망해요. 사람들이 털이 까매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눈동자가 진짜 반짝반짝하다고. 네. 그리고 그래서 길 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적 있어요.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세 마리 이상을 키우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휴리 보더니 영물이다, 얘 잘 키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랑둥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늘 행복감을 주니까요. 네, 그렇게 그냥 영물입니다. 네, 저의 생활에 요즘 활력소입니다. 우리 휴리 때문에 살아요. 효리야, 너 눈 똘망똘망하대. 여기 봐봐. 여기 옳지. 우리 순한 효리 언니 뽀뽀 한번 해줄까? 언니 뽀뽀. 어이구 이뻐. 지금 벌써 275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달차디와님 감사해요. 제가 요즘 효리를 닮아가고 있나봐요. 좀 예뻐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 제목이 달자의 봄이 있어요. 그 채림 씨 나오고 이민기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달자듀아, 그 혹시 닉네임이 달자듀아가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강아지 이름이 달자예요? 효리 진짜 착하죠. 우리 효리 진짜 순둥이에요, 순둥이. 저희 엄마도 맨날 걔가 그렇지 뭐 하면서 얼굴 이쁘다 막 이래요. 피부요? 아, 감사해요.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기 요즘에 이마에 막 뭐가 났어요. 근데 화장품 되게 잘 발라줘야 되는데 요즘에 좀 소홀해가지고. 아, 제가 조금 예민한 피부예요. 네, 그래서 보습을 잘 해줘야 합니다. 아, 강아지 예전에 키웠었다고. 맞아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프로 그라인더도 봤으니까, 네, 다음 저의 최애 상품.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최애인데요. 진짜 요거는 몰랐는데,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몰랐는데 기대 이상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제품, 바로 요거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입니다. 요거는 네, 말 그대로 클리퍼죠. 근데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에 우리 효리는 또 얼굴도 작은데 발바닥도 작아요. 가지고 가녀린 발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요 발바닥에 딱 맞는 사이즈. 그래서 여기 발바닥 패드 여기 패드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런 털 이렇게 섬세하게 밀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은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굵고 S 어설픈 좀 S 라인이 있어요. S 라인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프로샵에서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이거 장비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면, 잡는 느낌이 안 좋으면 되게 손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대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딱 이게 촥 안기니까 우리 강아지 쓸 때도 이 제품을 이렇게 놓치게 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도 다 돼 있는데 더 안전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은 여기 배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충전기가 딱 같이 와요. 네, 이걸로 충전해 주시면 되고, 저같이 털털한 사람들은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네, 이것만 분실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어요. 오른쪽. 아, 제가 볼 때는 왼쪽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왼쪽에 있거든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요거 충전기만 15,000원에 판매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잃어버려도 걱정 없이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날이 있죠? 요 날이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는, 아, 프로그라인더는 2단계로 조절돼요. 작은 강아지,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 클리퍼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1단계 이렇게, 단계는 하나지만 소음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전체 클리퍼는 소리가 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요거 부분 클리퍼는 소음도 작고 일부러 진동도 작게 해서 효리 존다. 적게 해서 이 발바닥이 강아지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한데 요거 잘 안전하게 밀수 있도록. 봐봐요. 만지기만 해도 간지러운지 엄청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죠. 달자는 한율 달빛 유자 화장품 마스코트가 고양이인데 이름이 달자여서 달자듀아. 아, 진짜요? 한율 달빛 유자 화장품 마스코트가 고양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달자누아님은 한율 제품, 그 달빛 유자 제품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네. 다음에 기초 제품 바꿀 때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 요거 정품은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 풋마스터답게 우리 효리 한번 미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세라믹 재질이라서 금속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알러지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청소도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턴다고 털었는데 조금 남아있죠? 자, 요런 거는 딱 제품 배달될 때 요런 보조, 이렇게 미리수로 나눠져서 털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요거 보조 날, 클리퍼 날, 이게 3mm, 6mm, 9mm, 12mm 이렇게 4개가 동봉이 되고요. 여기 청소솔도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신문지. 자, 신문지 대고, 자, 이건 넣어놓고, 여기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청소 다 해주시면 돼요. 하트천 돌파! 이거 달자두아님이 다 눌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트 많이 많이! 지금 290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트 누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로 인사드리는 건좀 부끄러울 수 있어도 하트 눌러주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저 욕심 많아요. 하트 욕심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날도, 여기 날 사이도 이렇게 이렇게 청소솔로 깨끗하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들었는데 그 평소 사용하실 때 이거 오일 사용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키즈는 절삭력이 진짜 좋아서 제가 한날 내내 매주 사용하고 있지만 절삭력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절삭력 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저는 뭐 한두 방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 쇠에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기 저는 그냥 다 처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 전과 후 이렇게 하라는 분도 계시고, 사용 후에 청소솔로 하고 나서 오일 처리하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알맞게 쓰시면 되고, 근데 오일이 넉넉한 것 같아요. 네, 오일 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전후에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어디서 밖에서 강아지 소리 들리니까 효리가 지금 짖고 있어요. 효리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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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흥분하지 마. 효리가 강아지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꼭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효리 아니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충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아직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얘기고요. 절삭력도 어떤 제품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 한 번, 두 번까지는 절삭력이 진짜 좋은데 갈수록 절삭력이 떨어진다. 우리 강아지 지금 여기 보시면 발바닥 사이에 여기 패드 있잖아요.
요거 밀어줄 건데요. 효리야, 요거 한번 해보자. 효리 도와주세요. 자, 해볼게요. 요게 흰털 있는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한 일주일 길렀거든요. 요거 날 보호캡 없이 가능해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 패드 위로 올라온 것만 이렇게 밀어볼게요. 제가 어제 전체 미용하면서 일부러 요거는 남겨놨어요. 방송 때 보여드리려고. 원래 여기까지 털이 덮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옳지, 잘하네. 진짜 많이 적응한 거거든요, 효리.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저희 효리가 진짜 예민한데 이만큼 미용이 가능하게 된 건 절상력이 좋아서 일단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얇고 부드러운 털이 너무 잘 밀어져요. 원래 날이 잘 안 들면 힘을 가하게 돼서 아이들이 상처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절상력이 좋으니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살짝만 돼도 이렇게 밀어야 할 부분들이 다 밀려버리니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효리 가만히 있죠. 아까 그라인더 사용할 때처럼 예민하지 않고 발톱을 좀 민감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발바닥 털 밀 때도 일부러 발톱 여기 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밀 때는 좀 조심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털을 좀 잡아서 지금 발톱 사이 했더니 좀 싫어하죠? 미안, 효리.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팁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거 날 털 같은 거 좀 손에다가 댈 수 있으면 손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가게. 옳지, 이거 하고 다음 간식 줄게. 이게 패드도 너무 깊게 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발바닥 패드 앞 그 바깥으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좀 지나고 한 2주 정도 되면 발바닥 패드 위로 털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아키즈 풋 마스터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원래 또 이거 위생 미용 한다고 샵 가려면 직장인분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근데 주말에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예약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갈 때마다 2만원이니까 2만원이니까 이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2주마다 한번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스케줄이 안 맞으면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털은 또 자라고, 아이들은 이 발바닥 패드가 미끄러우면 관절에, 이제 발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관절에. 그래서 그 관절에 힘이 무리가 가지면서 쓸개골 탈구가 오기 쉽대요. 그래서 이 발바닥 패드 미는 게 관절 건강과 연결이, 쓸개골 건강과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 된 것 같은, 효리 이렇게 봐. 이제 다 됐어. 이제 끝. 옳지, 끝. 자, 저는 일부러 이렇게 끝이라는 말을 알려줬어요. 자, 지금 보면 발바닥만 밀었는데요. 여기 볼까요? 여기 신만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털이.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요게 다 발바닥 털에서 나온 거거든요. 발바닥 털이거든요. 요 발바닥만 민 털인데. 아, 봅시다. 자, 여기, 이쪽 밀었죠? 여기 발바닥 보여드릴게요. 엄청 깨끗해졌죠? 여기 사이사이까지 깔끔.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어떻게 젖혀야 돼? 이게 카메라가 반대니까 헷갈려요. 자, 초점 잡혔죠? 여기 사이 밀었고요. 깨끗하죠?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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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밀어졌죠? 이렇게. 어떤 샵은 또 이만큼도 안 밀어줘요. 이렇게 깨끗하게도 안 밀어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보고 제가 다시 밀어달라고 한 샵도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도 이게 재주가 필요 없고요. 워낙 절상력이 좋으니까 강아지 적응만 시키시면 얼마든지 샵에 가지 않고도 이런 깔끔한 미용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와, 샤이니도아님 안녕하세요. 효리, 토리 아니고요. 효리예요. Just one 10 minute. 안녕하세요. 린다 김이에요.
얘는 린다지 아니고요. 린다 김입니다. 김가입니다. 김가. 저희 집 식구이기 때문에 김가예요. 네, 샤이니 도야님 효리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깔끔하죠?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요거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전체 클리퍼 요것도 사용해 봤는데 날이 잘안 들었어요. 딱 사용한 지두번 정도? 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날이 잘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좀 그럴까 봐 생각했는데 역시 그 애견 미용샵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거라서 다른지 진짜 지금 방송마다 두 회씩 밀고 있어요. 지금 한 달도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밀어져요. 자,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딱 열고요. 여는 것도 진짜 쉽죠? 그리고 같이 오는 요 청소솔로 털어주시고, 이렇게. 네, 털어주시고, 여기 안쪽도 이렇게 청소해주시고.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돈을 떠나서 예약 잡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주말에 시간 맞춰가지고, 그것도 일이잖아요. 시간 안 맞으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때 맞춰서 이제, 근데 안 밀어주면 얘네는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미끄러져서 발에 힘이, 관절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청소하고 나고, 오일 처리, 참. 오일 처리해야죠. 저는 이제 사용 전후 다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기 어딨어? 청소설. 여기 조금 안 털어진 게 있네. 네. 하고, 오일 처리. 저는 이제 앞뒤 전후 뭐 이렇게 철 들어가는 뭐 이게 철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데 여기 사이사이 해주거든요. 한 방울씩만 떨어뜨려도 된다고 해요. 아이고 뚜껑 떨어졌네. 네, 놔두고. 그리고 끼우는 것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도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여기 홈, 빛. 여기 안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여기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맞춰서 넣고 그 상세 페이지에 그 끼우는 방법 설명되어 있는데 더잘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맞춰 넣고 누르기만 하면 딱 소리 나면서 맞춰줘요. 이게 웬만한 힘을 주지 않는 한툭 튀어나올 일은 없거든요. 이게 힘을 가해서 지렛대처럼 이렇게 젖혀야 나와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 딱 고정.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타킹을 버리는 게 없어서. 아직 계속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휴지로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날이 까칠까칠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휴지에 이렇게 했을 때 긁혀야 돼요. 휴지가 이제 찢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힘 주지 않아도 절삭되기 때문에 힘 주면 오히려 다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걸리는 부분 없이, 아이고,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자,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어디니?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휴지가 긁힌 부분이 없어요. 긁힌 부분이 없죠? 까칠까칠해서 걸리면 여기가 다 일어나고 찢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효리 머리묶음과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미용해줬어요. 셀프 미용. 네. 막상 가까이 보면 진짜 많이 어설퍼요. 근데 어제 그 셀프 미용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전체 클리퍼는 안 밀어져가지고 요거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로 가위로 이렇게 커트하고 요걸로 이제 가위 자국 나는 것만 살짝살짝 여기 그 미리 보호캡이 있잖아요.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요걸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 홈이 있어요. 끼울 수 있게 옆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가까이.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희미하게.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위 자국 나는 부분 이렇게 이걸로 좀 했고요. 손을 좀 손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민감한 똥꼬. 똥꼬도 제일 짧은 3mm랑 그 다음에 그캡 없이 보호 날 없이 이렇게 밀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생식기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미안, 요리야.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5시예요. 네,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347분 함께 하셨고요. 제가 내일 9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못다한 얘기 그때 나눠요. 감사합니다. 효리도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네.